안녕, 반가워요. 제레기예요. 원래 오늘 할 컨텐츠가 화요일의 브러쉬인데 이제 화요일의 브러쉬를 잠깐 쉬고 다른 컨텐츠를 해볼까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시도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가 제가 100번 달성표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 연출 느낌으로 그림을 이제 이거 100개 채울 때까지 그리는 건데 이 도장을 하나 찍으려면 그림을 4개를 그려야지 도장을 하나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림을 400개를 그려야 돼요. 400개 중에 지금 한 제가 다른 작업도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못 그렸는데 지금 18개를 그렸거든요. 원래 한 개씩 하는 거였으면 벌써 여기까지 이제 도장을 채웠겠지만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도장 4개밖에 못 채웠습니다. 여하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영화 연출 느낌으로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업로드하면 어떨까 스피드 페인팅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뭐 너무 재미없거나 그러시면은 또 슥싹 알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고요. 오늘은 그래서 요 컷을 연출 컷을 이제 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거는 다 이제 그린 컷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컷을 채색을 하면 되는데 제가 밑색은 다 깔아놓은 상태고 이제 배경이나 이런 보정만 잠깐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고를 하고 일러스트를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이 연출 컷으로 돌아오면 제가 그리는 법을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이 새하얀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100개 그리는 건 쉬운데 400개는 아 200개도 아니고 400개 이거 내년 정도? 내년에 되려나 모르겠네. 참고로 영화 연출 그림은 제가 좀 많이 대충 그립니다. 왜 항상 대충 그린다 막 해놓고서 뭐 보정하다 뭐하냐 그러는데 원래 사람마다 대충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대충 그리는 거 아닌가 몰라.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고 19, 19번째 되게 대충 그렸네요. 아무튼 오늘의 연출 그림은 여기까지. 안녕, 제발.